아이씨, 오랜만에 똥맵 걸려봤네 이거. 경전 안 뛰나? 아이씨, 이거 탄속 때문에 안 막네. 우리 경전은 또 왜 조기 퇴근이야, 또! 아니, 워라벨 뭐야, 도대체?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버퍼링 테스트 한번 할게요. 제가 말하는 숫자를 채팅창에 치시면 됩니다. 그 숫자가 크게 보이면은 여러분이 버퍼가 그만큼 걸리고 있는 거야. 아이 잡았다. 자, 숫자는 69. 지금 은중왕님이 지금 69 멈췄잖아요, 사람들이? 저거보다 늦게 보이면은 내 말이 여러분 버퍼링이 그만큼 걸리고 있는 거예요. 대답들 해요, 버퍼링 걸린 사람. 4사 탄속 느려요? 일반 탄. 볼탄은 그래도 조금 빠른 편인데. 저 뭐 뛰는데? 유튜브 라이브 원래 몇 초씩 안 밀어요. 그냥 본인이 버퍼링 걸리는 거야, 그냥 지금. 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인터넷 환경을 지금 쓰고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게 한 5초 뒤에 들리면 돼요. 아씨, 에임 떴다, 이씨. 서버 에임이 떠버리. 상대 들어오는 것만 잘 받아치면 되는 거야. 뭔데 이것도. 아씨, 이거 왜 난리가 났어 이거. 예?
새끼 뭐지? 혹시 또라이네 이거 완전. 또라이 경준. 아, 뭔데 이건 또. 어이, 헤이, 아저씨. 아저씨. 어, 죄송. 죄송합니다. 너 한 대만 쏴보라니까, 저기다가. 야, 저거 피 2 남았잖아, 2! 저기 형, 이 새끼 포탑에 초록색깔 저거 뭐예요? 튕긴 거? 새끼 돌대가리. 아씨, 이게 4-4가 골탄 써도 T-34 포탑에 뚫을 만한 위치가 없거든요? 해치 말고는? 너 그냥 둘라한테 쏘라니까? 둘라 한 발만 쏴봐 그냥. 해치 좀 때리기. 그렇지, 화났잖아. 그렇지, 화났잖아. 둘라 쏴야지. 스콜 집과 아프잖아. 지금 맞박이 빨간색 보이지 저거 지금. 킹받기 한기 3-4한테 괜히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어차피 아군들이 때려줄 수 있는 각이라서 3-4한테 괜히 맞을 필요가 없어 지금. 그렇죠. 방금 딸피니까 이제 보폭으로 맞박치려고 바꾸던 건데 죽어버렸네. 뭐야? 집에 가는 건데 저거? 뭐고 이거? 씨, 뭔데 이거? 뭔데? 아군 경전이 해줘야죠 이제. 어, 아군 경전이 이렇게 가야지. 와, 선에 빠른 거 같았어. 경전 스팟 뜨나 지금? 왜 안 가지? 스팟? 스팟? 진입. 아, 유데스 저기있네. 개솔 피임 또 왜 이렇게 없냐?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지금. 맞으면 또 안 돼. 왜냐면은 상대가 지금 변수가 있죠. 스콜지랑 개솔. 어. 내가 그래서 좀 사려야 됩니다. 피가 많아도 사려야 돼요 나는 지금. 얘네 위치 파악을 나이스. 그렇지. 위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스파트나 확인. 이거 이제 애매할 때 쏴보면 돼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안 뜨죠. 좀 적어도 요 앞에 없는 거예요 지금. 웬만하면 저 끝에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내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볼게요. 뜨죠.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동에임 좋은 편이긴 한데 4400이 더 좋습니다. 4400 기동에임이 더 좋아요 사실. 에이스 에이스 연맹 3363딜에 4킬, 도움 피해 2000, 순경 1303이죠. 요렇게 타면 됩니다, 사사. 4400도 똑같이 타면 돼요, 4400도. 그니까,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4400이랑 44랑 비교를 했을 때, 대체로 거의 모든 스펙이 4400이 조금씩 더 나아요. 이제 엔진 내구도나 선의 스펙만 그냥 보통 44가 좋은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4400이 다 좋습니다. 세팅도 달라요. 일반 때44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의 수직 장전이지만 지형 저항성이 워낙 안 좋아서, 4400 같은 경우는 지형 저항성이 좋기 때문에 터보 수직 장전을 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대신에, 엔진 내구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엔진은 차체 뒤에 있으니까 딱히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4보다는 4400을 추천하는 이유기도 해요. 아직 이거 연구가 안 돼가지고 계량이 없네. 계량은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위장률 올리면 되려나? 후진 살짝 까고 위장률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만 이거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소련 8티어 중형 4사였고요.